가능한 빠르게 읽도록 노력해라. Trying to read 그 다음에 네 단어로 쓰래. As fast as possible 이렇게 쓰거나 as fast as you can 이렇게 아까 했던 거고요. Nutritious를 사용하여 비교급 비교를 해보고 역급 비교를 해라. 하얀색 빵이 영양가 높지 않대. 동물보다 그죠? Is less nutritious than whole wheat bread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원급 비교를 쓰면은 white bread is not as nutritious a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에 3번 취미 활동을 대한 인기 조사를 보고 퍼플러를 사용하여 문제 완성하시오. 서핑 인터넷 서핑한 것은 그것은 네 스포츠 하는 것 인터넷 서핑하는 것 스포츠 하는 것 보다 더 인기 있다네. 뭐 퍼플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영화를 보는 것은 세 개 중에서 영화 보는 것은 세 개 중에서 가장 인기 있다지 뭐야 most popular 하면 되고요. 책을 읽는 것은 네 음악을 듣는 거 음악을 듣는 것만큼 인기 있는 거죠. 그래서 as popular 네 as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네 4번 들어가면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조건에 맞게 문장을 완성해 쓰시오. 바티칸 시티는 가장 작은 나라다 세계에서. 원급을 쓰면 어떻게 되죠? No other city. 아, country구나. No other country. In the world. 세계 없죠. Is as small as the Vatican City.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네, 두 번째. 비교급 사용에 부정적으로 쓰라. 이것도 no other country 쓰면 되고, in the world 똑같이 쓰고, 그 다음에 is smaller than the Vatican City. 이렇게 하면 되고요. 비교급을 쓰면, the Vatican City is smaller than any other 단수명사니까 country in the world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이거 나눌 이거 쓰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 하나죠. 시장 다양한 초등학교 표현들. 네, 5번 괄호 안에 주어 단어를 바르게 나열하시오. 네, 보면 디킨슨이 네, 뭐하는 말수록 더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아 이거구나 이거. 에밀리 디킨슨은 뭐 중요하냐면 one of the most famous American 네 poets 그 다음에 S까지 이제 이렇게 합니다. One of the 시간표 목숨명사 다음에 틀린 것을 나에게 세게 고치래. A 일단 A 틀린 거 보면 뭐가 틀리니? 더비어 꿈 나올 수가 뭐나야 돼? 더비어 꿈 나와야 되겠죠. 더 뭐 나와야 되겠지. 2번은 네 as fast as she 과거 얘기니까 can이 아니라 could 나와야 되고 4번은 more and more가 나와야 되겠지. 비교 꿈 and 비교 꿈이나 점점 뭐 나와야 돼. 그래서 most and most가 아니라 more and more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